네, 다음에 이제 불확정 무협 가보겠습니다. 자, 불확정 무협은 그 망나니 아들 얘기를 많이 하죠. 자, 토지가 있는데 해볼게요. 자, 을이 병한테 팔고 어디 숨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병은 누가하고 일단 싸움을 붙어보고 갑하고 한번 공방전을 한번 해보고, 네? 이게 여의치가 않으면 그 다음에 누구? 을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계약을 굳이 확정무효로 만들 필요는 없고 일단 이 갑이 할 건지 말 건지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응? 그래서 이 계약은 뭐다? 불확정무효 상태에 있는 거고, 이것을 갑이 뭐 한다면? 추인한다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정상은 뭐죠? 정상은 이거야. 갑, 을, 병 있죠? 그럼 을이 행위를 했을 거 아니야, 이 행위를. 이 행위가 돼서 분명히 갑한테 대리권이 있었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병한테, 갑한테 요 동그라미가 그대로 뭐 하면 돼? 아니, 대리권 있고 행위하고 가면 되잖아. 이게 무슨 대리야? 정상적인 대리, 유권 대리야. 근데 이제 무권 대리는 뭐냐면 갑이 하고 을하고 병이 있을 때 을이 병한테 뭔가 행위를 했을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이 행위에 대해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뭐가 없었다는 거야? 대리권이 없다는 거지. 행위하는 데서 이 대리권이 없단 말이야. 그럼 굳이 이것을 뭐로 만들지 말고, 확정 무효로 만들지 말고, 이 갑이 뭐야? 누구 입장에서? 갑 입장에서 이 계약에 대해서 뭐야? 하겠다. 뭐야? 내가 뭐 하겠다? 추인한다면 뭐로 가고? 뭐 안 하면 그만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세 번째는 똑같은데 지금 갑, 을, 병인데 이거 했어. 대리행위를 했는데 뭐는 없지만, 대리권 없지만 이 갑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뭐야? 행위하는 데서 대리권 없었지만 갑한테도 뭐가 있다?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위임장을 줬는데 대리권 준다고 됐는데 위임장을 뭡니까? 취소하지 못하고 숙권 행위만 철회했어. 대리권 없지. 근데 위임장 들고 와서 얘가 누구한테? 병한테 보여주게 했으면 위임장 회수하지 않았잖아. 갑한테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병이 갑한테, 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야. 그러니까 무슨 대리는? 무권 대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가 없어? 책임이 없어. 그렇지만 할 수도 있고 한번 귀를 한번 줘보고, 이게 아니고 X 동그라미지만 이 동그라미에서 갑한테 뭐가 있으면, 책임 있으면 책임 물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프린터에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 맨 우측이 표현대리죠? 네? 이거 X 동그라미지만 갑한테 뭐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병이죠. 갑한테 책임 묻는 거. 어? 그게 무슨 대리? 표현대리다. 그게 표현대리. 그래서 표현대리 보시면 거기 이제 또 뭐가 보일 텐데? 어? 어? 제가 표현대리 했으면 어디를 봐야 돼? 표현대리 안에 글자가 큰 거 있잖아. 뭐? 33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누구 거? 이 사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본인한테 뭐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리권 없어. X 없어. 행위했죠.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갑한테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 주저하는 게 무슨 대리? 편들이고 협의에 묶은 대리는 X 동그라미인데 본인 아무 책임 없어. 대신 본인 입장에서 뭐야? 하겠다, 안 하겠다 기회를 주는 게 무슨 대리? 협의에 묶은 대리란 말이야. 무슨 대리?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333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셨어요? 그러면 이 333 표현 대리하고 협의 묶은 대리를 뭐예요? 일단 설명 이렇게 하지만 같이 나중에 뭐해서 합치해서 설명이 돼야 돼. 뭐해서요? 지금은 그냥 이럴 때는 협의 묶은 대리다 되죠? 근데 표현 대리일 때 이 표현 대리 사람이 꼭 표현 대리를 주장할 필요 없는 거야. 아셨어요? 같이 합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왼쪽에 표 있습니까? 표 있죠? 그러면 333 표현 대리가 어디 가서 붙어 있어? 응? 제일 밑에 있지. 그럼 여기 화살표가 돼 있지? 옆으로 된 게 물결이야, 물결. 응? 물 속에 잠겨 있는 게 표현 대리야. 응? 자,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풀어가면 된다? 상대방 입장에서 풀어가면 돼.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뭐 던진다? 응? 철회권 던지죠? 철회권. 그럼 철회권 던질 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던져야 돼. 응?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본인 추인. 상대방 철회했지. 쓰지 마시고 우린 도달주의지.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 철회가 우선하려면 본인 추인 도달하기 전에 상대방 철회가 먼저 도달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뭘 하기 싫으면 철회하면 되니까 표현대로 좋아하시는 사람이 하기 싫으면 뭐야? 철회 상관없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가끔 해놓고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 마침 또 보니까 묶은 대리야. 얼마나 좋아. 빨리 뭐 해버려 그냥? 철회. 근데 원한다면 자 바로 중앙에 있죠. 점점 내려옵니다. 점 내려가죠 쑥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물소로 풍 잠수해서 333 상대방이 뭐 주장할 수 있다? 표현대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표현들이 주장해서 본인이 뭐 하는 거야? 책임 진단 얘기야. 근데 본인이 순수히 책임 지느냐는 얘기지. 잘 안 질 거라는 얘기지. 그죠? 그럼 선상 삼선선 법원에 소재기하는 거야. 소재기에서 판사가 뭐라 그럽니까? 본인은 125조 표현들이 책임이 있다. 보통 재판으로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러면 재판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들이 주장하기 전에 한번 왼쪽 거 한번 취고 한번 던지는 거야. 아까 저기 취고는 뭐라고요? 준 법령의 대표야. 그죠? 독촉했죠? 그럼 독촉이 어디로 갔어? 본인한테 갔죠? 네? 본인한테 갔어.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뭐 던지면 되고 하기 싫으면 추인 거절권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응? 왼손으로 에? 본인 다 가리고 최고만 봐봐. 답이 없어.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추인 한 거야? 추인 거절이야? 거절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최고해서 뭐가 나타나면 침묵이 나타나면 영어로 yes다 no다 no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가면 한번 가볼게요. 계약법이 있거든요. 페이지 27페이지 가봐요. 27페이지 가시면 각종 최고에 있어서 무슨 주의?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있죠.
최고는 준법률행위죠.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그래도 최고도 도달주의가 원칙이야. 보시면 131조만 발신이고요. 그 줄거리인데 뭐라서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나머지 거 보면 거기 540조 확답을 받지 못한 때 받지 못한 때 받지 못한 때 전부 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란 말이야. 그럼 발신주의 도달주의 이거 그러니까 총칙의 최고는 발신주의고 계약법의 최고는 받지 못한 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측 빈 여백 있죠? 써볼게요. 최고 화살표 침묵 화살표 노 최고에서 뭐 나타나면 침묵하면 노죠. 침묵 위에다가요. 침묵 위에다가 발 X 침묵 밑에다가는 받지 X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발 X는 뭘까요? 아니 거기 발하지 아니한 때라는 얘기고 받지 X는 받지 못한 때라는 얘기야. 예? 그러면 우리 공부할 때 발신주의가 뭐뭐 있어? 그게 131조가 최상발이야. 또 하나 붙이면 되지 또. 승, 격발. 그 두 가지만 무슨 주의고? 나머지 전부 다 그냥 도달이야 도달. 격승발이죠? 격지에 나와 승낙만 발신주의. 나머지 전부 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야. 여기 최고만 정리한 것이고 크게 보면 뭐예요 그냥? 최고, 침묵, 뭐다? 노. 예스한 게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거절, 거절, 거절. 기억하세요? 자, 다시 원위치 할게요. 그래서 6페이지 그 조문 흐름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표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최상철 333 표대 이렇게 얘기하죠. 최할 때 최는 최고권이고요. 상은 뭐다? 상대방 상이고 철은 철의권. 333 표대는 맨 밑에 있지. 조문 흐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하기 싫으면 철회권 던져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표현 대리 바로 주장하지 않고 그냥 뭐야 최고해서 본인이 추인을 유도해 보는 거야. 그래도 안 해. 그럼 뭐야 거절하면 그때 표현 대리 주장해도 늦다 늦지 않다 늦지 않다 됐습니까? 그래서 협의 무권 대리는 거기 133조에 추인의 효력이 있습니까?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계약 시에 뭐해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무권 대리 추인은 뭐가 있다는 것? 소급표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왼쪽에 이제 표를 보면서 연습하면 되는 거야. 왼쪽에 표 있죠? 응? 표를 붙여놨잖아 지금. 그러니까 최고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뭐 인정되고 철에는 선이는 되고 악이는 안 되고. 자 134조 보세요. 134 쓰지 마. 거기서 아무도 쓰지 마시고 134조 두 번째 지문 박스에서요. 134조 두 번째 지문 뭐죠?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 대리권 없을 뭐예요?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악인은 철회권 없다는 얘기죠. 악인은 뭐가 없다? 그래서 조문 가지고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잊어먹지 마시고 대입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협의 무권 대리는 반드시 100% 나옵니다. 흐름은 잊지 마시고요. 표현 대리도 한 문제 나오면 두 문제짜리죠. 그래서 같이 흐름을 좀 기억하시고 표현 대리 누구 거라는 거 333 거라는 거 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확정 무효 무슨 무효?
조문이 103, 104조, 강행규정 107조, 108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8페이지 보시면 이제 드디어 뭐의 종류 나오죠? 추인의 종류가 나옵니다. 아, 추인은 추를 인정하는 거죠. 그럼 추인 종류는 세 가지야. 제일 왼쪽 거 불확정 무효 추인 있죠. 그럼 그건 1번 추인이죠. 두 번째 확정 무효 추인 있죠. 이건 뭐예요? 무효의 추인이죠. 자, 그럼 맨 밑에 가면 무권 대리 추인은 뭐가 있다 돼 있고 맨 밑에 거 있죠? 응? 자, 두 가지만 빡세요. 무권 대리 추인하고 무효 행위 추인 있죠? 그 두 가지가 비교되는 거예요. 불확정 무효 추인, 무권 대리 추인은 처음부터 확정 유효가 된다. 근데 확정 무효를 추인할 때는 확정 무효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어. 에? 근데 이제 뭐 하면 알고 추인하면 뭐가 생긴다. 그때부터 새로운 범위로 본다. 그러니까 무효 안에 1번 추인과 2번 추인의 차이는 처음부터냐 그때부터냐. 무효 안에 1번 추인과 2번 추인의 차이점은 처음부터냐 그때부터냐. 그러니까 망나니 아들이 한 그 과거의 계약을 아버지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당연히 그 계약은 뭐야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확정 유료 만드는 게 맞겠죠. 다만 이제 확정 무효는 무효이기 때문에 원래 추인이 안 되거든요. 다만 이제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보는 거야. 과거의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연 무효야 그대로 확정 무효니까 다만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하고 뭐하고 그때부터. 그럼 청측에 있는 건 뭐 있어? 취소. 처음부터 그때부터. 처음부터 확정 무효지? 그거 하고 여기 무권 대리 추인하고 무효 추인 두 가지밖에 없어. 불확정 무효 추인은 처음부터고요. 확정 무효 추인은 알고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8페이지 맨 우측에 판례 있죠. 네? 그 판례를 이해하셔야지 총칙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일단. 자, 여기 보세요. 자, 추인 종류가 몇 가지죠? 해보세요. 시작. 1번 추인, 2번 추인, 3번 추인이야. 1번 추인은 뭐예요? 불확정 무효 추인은 처음부터. 이거 추인은? 그러니까 여기서만 소급표를 따지는 거야. 여긴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유효. 그래서 유효는 뭐라고 했습니까? 취소 가능의 추인은 뭐라고 됐습니까? 소급표 유무를 따지 안 따지? 따질 필요 없단 말이야. 이미 뭐이기 때문에? 유효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무슨 상태 있습니까? 예? 불확정 무효 상태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막 이렇게 떨고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렇게. 예? 그러다가 결정했어요. 뭐 해버리자? 끝내자. 그러면 처음 출발 여기 있었죠? A상태 있다가 결정했어. 뭐 하겠다? 끝냈어. 그럼 어디로 간 거야? 네? 실제 취소를 선택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선택한 길이 어느 길이야? 여기서 지금 시소를 선택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도착했잖아 지금 여기. 그럼 끝이야 여기서. 그러면 여기 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여기서 턴을 해가지고 에? 턴해가지고 에? 다시 돌아가서 3번이 뭐죠? 이거 쉰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할 수는 아니 된다 그 얘기. 모여놓고 실제 취소에서 확정 모여 만들었지. 그럼 끝난 거지.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니다 나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다시 뭐 하겠다 추인해서 확정 위로 만들 수는 없다 그에게. 그런데 도착한 곳에 뭐가 있어요? 도착한 곳에 이거 뭐 있어요? 이게 취소했죠? 도착했죠? 이렇게 추인은 가능하다. 이건 가능하다. 뭐라고요? 취소했어? 뭐가 됐어? 확정무효 됐어. 그 확정무효 추인은 된다. 다시 읽어봐. 그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취소했죠? 그걸 가지고 다시 뭐야? 돌아가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뭐야? 추인은 뭐야? 할 수가 없지. 왜? 뭐 되는데. 그런데 다만 무슨 행위? 도착한 신세계 확정무효의 추인은 뭐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됐으면요 업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단계 업돼 있다고요. 차원 높아졌다는 얘기야. 추인을 이해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실제 취소했죠? 그럼 무슨 무효가 됐어? 확정 무효가 됐잖아. 아까 제가 추인 용이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여와 추인 이거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 그럼 도착한 곳에 추인은 되지. 근데 돌아가서 하면 안 되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취소 끝난 거지. 다시 돌아 추인 돼 안 돼? 안 돼. 그러나 도착한 곳에 뭐는? 추인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밑에다 제가 표 해석을 정리했잖아. 뭐라고? 무효가 됐잖아.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의 추인은 아니 됩니다. 그러나 도착한 곳에 뭐야? 확정무효 추인은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그 얘기야. 그 문장을 자꾸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자꾸 새로운 것을 해가지고 넓히지 마시고 내가 했던 것 중에서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 했던 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폭이 넓어지면 옆에 것도 저절로 이해가 돼. 이렇게 이게 오게 돼 있다고. 이렇게 넓히는 게 아니고 자꾸 뭐 한다고요? 했던 내용 자꾸 집약해 보라고. 그럼 이게 뭔가 중심이 설 거예요. 그러니까 총칙은 1, 2, 3번의 얘기입니다. 특히 몇 번과 몇 번? 불확정 무효하고 불확정 유효 그 얘기를 기억해 두세요. 자, 넘겨서 물권법 가보겠습니다. 자, 물권법의 포인트는 자 페이지 11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자, 그 왼쪽에 민법 인정한 물권 있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점소 지지전 유질제에서 자 물권 밑에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본권 대표 소유권 그걸 색깔 칠하세요. 물권은
본권 이야기를 자꾸 연습할 것. 본권 아닌 점유권과 본권 대표 무슨 권? 출발은 거기서 들어갑니다. 밥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을이 가서 뭘 하지 않고 등기하자고 뭐 하는 경우 점유하는 게. 이때 을한테는 뭐가? 을한테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어요. 있는 게 뭐예요? 이걸 왜 자꾸 따진다 그랬습니까? 이걸 결정해 줘야지 혹시 토지가 수용이 됐을 때 보상금 지급 유무를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뭘 하고 법을 만들 때는요, 뭔가 법을 만들 때는요,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유리하게 만든단 말이야. 유리하게. 그 국회의원들 보세요. 지들 올릴 때는 뭐야? 아, 자기들 돈 이렇게 급여 올릴 때는 뭐야? 여당 야당도 없어. 지들끼리는 뭐야? 앞에서 막 떠들지. 둘이만 술 먹을 거야 맨날. 그 법은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막 따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집들 얼마나 많겠어요. 따지는 거야. 괜히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본권 대표 소유권 아닌 것하고 본권은 무슨 권? 점유권. 그러면 이 사람 소유권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권하고 채권의 가장 차이가 뭘까? 뭐 그것도 당연한 거고. 이거 물권에서는 물청이 있고 채권에서는 물청이 없다는 거예요. 물권 좀 뭐라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하다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서 물권 침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권 회로를 주기 위해서 내 물건 달라, 반환, 치워라, 방해, 제거, 염려가 있다, 예방, 던질 수 있지만 채권은 물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문제니까, 자기들 문제니까 물청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게 가장 대표가 뭐야? 임대차에서 무슨 권? 임차권 있잖아. 전세권은 소속이 어디고? 임차권은 임대차 뭐야?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전세권 기초에서 뭐는 있지만 임차권 기초에는 뭐는 없다. 그래서 물권에서는 그 물권적 청구권을 정리하는 거야. 그게 키워드야. 근데 밑에 뭐가 있다는 거야? 점유가 깔려들었다는 거야. 뭐가? 점유. 그래서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이야기를 기억한다. 그래서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점유권 해가지고, 그래서 12페이지 가시면, 자, 물권적 청구권 밑에 점유권에 기인한 물청과 오른쪽은 뭐죠? 본권 대표 소유권에 물청이 있죠. 213조는 소유물 반환이죠. 214조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럼 204조는 타이틀 제목은 모이지만, 근데 1항에 보시면 그 반환자가 있단 말이야. 213조도 안에 반환 있고 204조도 반환 있죠. 그래서 204조를 점유물 반환, 205조는 점유물 방해 제거, 206조는 점유물 방해 예방. 그래서 물자 때문에 저는 그 물 대신에 그냥 권자로 끊어버려. 그래서 204조는 점유권 반환, 205조는 점유권 방해 제거, 206조는 점유권 방해 예방, 213조는 소유권 반환, 214조는 소유권 방해 예방 또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러면
소유권 반환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반을 요구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아니 도련은 왜? 아니 내 거니까. 아니 법률용어로 점유하려고. 반환을 요구하는 건 뭐야? 내가 점유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반환을 요구하는 내가 점유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본권,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 보통 갖고 있지. 다 갖고 있다고 지금. 시계 차신 분, 목걸이 차신 분 두 가지가 있어. 뭐?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점유권 같이 있다고. 자, 그걸 이제 제한물권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넘겨보세요. 13페이지. 왼쪽 오른쪽을 이제 여기 이 페이지가 키워드입니다. 물권법에서 물권적 청구권 이야기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을 것. 자, 지상권 279조가 나옵니다. 지상권 본권이다 본권 아니다? 본권입니다. 지상권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약의 토지를 사용하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은 본권이죠. 또 사용한 말도 있죠. 그 사용이 뭐냐면 점유. 그래서 그 사용 있죠. 그 사용이 맨 밑에 가면 지상권자 화살표 점유란 말 있죠. 그래서 그 사용을 갖다가 맨 밑에 지상권자 화살표 점유 있지. 거기다가 쭉 연결하세요. 조문에 사용이란 말 있잖아요. 한자 일부러 집어넣었지. 예? 맨 밑에 제가 일부러 점유를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으면 무슨 권이 있으니? 아니,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몇 조가 있는 거야? 자, 물청은 세 가지야. 반환, 방해제거, 방해방해야. 소유권이면 소유권 반환, 소유권 방해제거, 소유권 방해예방이고, 점유권이면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제거, 점유권 방해예방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204조는 뭐야?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제거, 점유권 방해방이 다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279조 밑에 보면 290조 있죠. 준용 규정 있죠. 몇 조 딱 줄거져 있어. 그걸 지상권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수용 일을 뭐한다? 준용한다. 그래서 거기에 올려놨지. 몇 조 준용? 그럼 214조가 소유권이죠. 그러면 소유권 대신에 글자 고치면 돼. 그렇지. 지상권 반환 청구권도 있고 지상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 소유자 카피했다는 얘기야. 빌려주는 소유자 있잖아. 그 내용과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권 반환을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소유권 대신에 지상권으로 고치면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반환? 지상권 반환, 지상권 방해지고 예방이 있다는 얘기죠. 자, 303조 전세권자도 사용이란 말 있지. 네? 그 똑같이 해봐. 그럼 어디? 내려와. 똑같이. 똑같잖아요 지금. 그리고 전세권자 또 준용규정 보니까 다 있지. 그러면 전세권의 213조 준용한다는 얘기는 소유권 대신에 뭐로 바꾼다? 그러니까 전세권 반환, 전세권 방해지거 예방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 용익물권 지지전 중에서 지상권자하고 무슨 권자는
그냥 소유자 그대로 카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노릇한다? 소유자 노릇하고 끝나고 나간다는 얘기야. 근데 지역권은 무슨 권은? 이 지역권은 독특한 권리예요. 이 지역권 나올 때마다 제가 토지를 9개를 쪼갠다고. 예? 토지 9개 쪼개놓고 혹시 이 토지 하고 이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 편익을 위해서 여기다 흙을 퍼다가 나를 수 있어 없어요? 그죠? 그럼 이 토지에 뭐가 설정되는 거야? 지역권 설정됐고 이 토지의 편익은 뭐냐면 매립. 그래서 이 토지 뭐를 위해서? 매립 위해서 타인 토지 전부 일부를 이용한다, 사용한다는 말 안다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타인 부동산 타인 토지는 있어도 자기 토지 자기 부동산은 없어. 근데 유독 무슨 권은? 지역권은 토지가 두 개가 나온다고요. 타인 토지하고 무슨 토지? 이게 매립 지역권이고요. 또 커피 마시러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왕이면 좋은 데 가서 앉아, 관망 좋은 데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토지 뭐를 위해서? 관망을 위해서 이 토지에다가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지역권? 맹지 이쪽 나가려면 통행해야 돼. 이 토지 통행 위해서 여기다 지역권 쓰면 통행 지역권. 물을 끌어다 쓰고 싶어? 인수 지역권. 그러니까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거니까 배타적 점유를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요, 통행 지역권 설정할 때 여기다 하나 더 터지면 얘도 통행할 수 있어. 지상권, 전세권은 배타적 사용, 배타적 사용 때문에 따블 설정해 줄 수가 없어. 근데 무슨 권은? 중복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야. 아니, 흙 퍼다 나는데 너도 나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뭘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용, 동그라미. 그래서 맨 밑에 점유 X라고 돼 있잖아요.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 물청은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점유하지 않는 자가 뭐 하지 않는 자가 본권 가지고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지. 저 개 가서. 자, 그래서 213조를 준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1조는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몇 조? 214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몇 조를 준용하지 않는구나. 그럼 거기서 아, 지역권 반환 청구권 없다는 얘기야. 지역권 방해제거 방해 예방은 있어도 그게 지역권의 포인트야. 자, 그러면 우측은 담보 물권이죠. 네? 일부러 옆으로 했어요. 왜? 전체를 좀 보이게 해드리려고. 여러분은 계속 이것만 보기 때문에 자꾸 뭐야? 전체 보는 시각이 하면 나중에 이게 주로 이게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담보 물권 종류가 세 가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보세요. 해볼게요. 279조. 색깔 칠해보세요. 지상권자, 사람 이름. 지역권은 지역권자, 전세권은 전세권자, 사람 이름 색깔 칠해보세요. 사람 이름, 지상권은 지상권자, 주어 있죠? 지역권도 지역권자 나와요? 전세권도 전세권자 나오죠? 질권, 질권자 나옵니까? 에? 저당권 나오죠? 근데 유치권 보세요. 유치권자가 나옵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야?
유치권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제한 물권자 중에서 다 소유권 있잖아요. 응? 자. 공부한 내용은 들은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향만 한 번만 살짝 여러분들이 틀어만 주고 싹 각도만 달라지죠? 달라져요. 요즘 대전 와서 기분 좋은 게 뭐냐면 하나 야구 있잖아요. 그게 요즘 재미야. 난 그 김성 그 사람 감독을 보면요 존경스러워. 그 의지 있잖아, 의지. 예? 한국에 와서 얼마나 서름 받았었겠어요. 어디서 왔으니? 일본에서 왔단 말이야. 사람이 싫어한다고. 왜? 자기 고집이 있거든. 요즘 막 너무 잘해서 뭐에 걱정돼. 본권 있고 뭐 있어요? 여기서 본권 뭐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이렇게 운영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 뭐야? 관점이 있는 거예요. 선수들이, 잘난 선수들이 몇 명 있겠어요? 삼성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야? 다 돈으로 전부 다 탁탁탁 좋은 애들만 갖다 뽑아놨잖아. 근데 여기는 제대로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 해서? 훈련시켜서. 그건 뭐냐면 그 감독의 에너지야, 에너지. 그 에너지가 그 누구한테? 이게 전염돼가지고 얘들 미쳤어, 요즘 막. 걸린 거 바이러스. 좋아하거든, 이제부터는. 왜? 지금 승률을 갖다가 5대 뭐야? 5할 때 딱 반해놨잖아. 근데 얘는 지지가 않는 거야. 점수가 떨어져도 뭐야, 그냥? 부탁해서 이겨버리고 그러니까 무서운 팀이 돼버린 거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저거 만만하다고 던지는 것하고요. 함부로 못한다고 하는 건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도. 지금 이게 표죠, 이 표. 표잖아 이게. 그럼 제한물권이 사실 어디서 오는 거야? 아, 본권에서 어디서 오는 거야? 아니 여기서 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소유자가 여기다 뭐 할 거야? 제한물권 설정할 거 아니야. 이렇게 설정해서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딱 하나가 바로 유치권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무슨 권자야? 아니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유치권자란 말이 없잖아. 그럼 지상권자가 처음에 있다는 것은 설정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점유하다가 비용 발생해서 안 주면 그때부터 뭐 할 권리가 있다? 자, 그러면 유치할 권리를 쪼갭니다. 유치만 동그라미. 유치 동그라미 하셨어요? 자, 유치 있죠? 그거 밑으로 쭉. 아니, 거기 유치할 권리가 아니고 320조 본문 안에 유치할 권리 줄거져 있잖아. 응? 거기 유치만 동그라미 하라고. 응? 유치할 권리 있잖아, 거기. 유치하셨어요? 거기 쭉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점유 있지, 점유. 예? 점에다가 쭉 선 내려가라는 얘기야. 왜? 점유 뜻이 뭐죠? 아, 저 미쳤어, 내가. 아니, 유치가 뭐죠? 점유, 계속, 인도, 거절. 그러니까 유치 속에 점유 계속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하고 있는 거야? 점유권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예방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치할 권리 전체를 가로로 묶으란 말이야. 그럼 그게 유치권이라는 거야. 무슨 권? 유치할 권리가 생겼을 때 비로소 유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320조의 타인은요 유치권 설정자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점유 계속이란 말 했지.
점유 계속 인도 거절이 무슨 뜻이야? 유치권이야. 그러면 점유가 뭐가 되면 계속되면 유치권이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도 상실되고, 상실했다가 204조 던져서 점유가 뭐하면 살아나면 유치권도 살아날 것이다. 그럼 뭘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영 규정이 없다. 유치권은 무슨 규정이 없다? 왜 준영 규정이 없어? 밑에 204, 205, 206조 있죠? 특히 204조 던져서 1년 이내에 점유만 뭐하면? 부활시키면 본권 유치권이 자동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13조 준용하지 않고 214조 준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걸까? 아니, 유치권 반환 없고 유치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없다는 거야. 아니, 밑에 거 던져서 하여튼 뭐만 살리면, 살리면 자동으로 부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치권 반환, 유치권 방해 제거 예방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게 유치할 권리 속에, 유치 속에 이미 내장돼 있단 말이야. 점유 계속 인도 거절. 점유가 있으면 유치권 계속 되죠. 그래서 320조는 독특한 거란 말이야. 그럼 보세요. 점유가 상실됐을 때 본권 날아가는 게 바로 유치권이지. 자, 지상권자가 점유 상실했다고 해서 본권 지상권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 소유자가 점유 상실했다고 해서 소유권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 근데 유치권은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이 날아가는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유치권은 유치권 반환, 유치권 방해적 예방 없다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 물청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유치권 반환도 없고 유치권 방해적 예방도 없는 거지. 점유권 물청은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야? 점유권 반환 있고 점유권 방해제거 있고 점유권 방해방 있다는 얘기죠. 유치권 됐습니까? 다음에 질권은 시험범이 아니니까 그냥 X 하세요. 시험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우측에 이제 무슨 권 나와요? 저당권. 자,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뭐하지 않냐고?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뭐 받을 권리? 그럼 저당권자 점유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로로 묶으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저당권자 점유 X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예방이 없다. 그러니 213조 준용할 이유도 없잖아요. 저당권 반환 요구할 수 없죠. 저당권 방해 제거고 뭐예요? 방해 예방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같은 것끼리 짝지어 보세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같단 말이야. 완전 소유자 카피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친구. 네? 그 다음에 왕따. 왕따가 점유하지 않는 지역권하고 저당권. 완전 점유와 운명 같이 하는 왕왕따. 뭐다? 유치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지문이 뜻을 때 절대 틀리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자, 물어볼게요. 유치권자는, 예? 본권 물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다음 중 본권 물청이 없는 자면 유치권이, 아셨습니까?
그럼 유치권자는 점유권 물청은 있어요? 그렇죠. 그 유치권 본권 물청은 없습니다. 뭐가 생명? 그래서 유치권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점유가 계속되면 뭐가? 유치권 계속됩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제한물권 물청은 친구, 지상권, 전세권은 소유자 카피 그대로 하면 되죠. 점유하지 않는 지역권자, 저당권자는 점유권 물청은 없고 본권 반환은 없고 방해제거, 방해예방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 나올 때 요런 얘기를 가끔 하죠. 제가 토지 위에 수목이 있다. 수목은 보통 공시가 안 되면 종속 정착물이에요. 이것도 갑거고 이것도 갑거예요. 예? 무슨 정착물? 그래서 등기부에서 저당권 설정하면 수목의 효력이 미쳐 안 미쳐요? 종속 정착물은 미칩니다. 아시겠습니까? 토지에도 미치고 여기에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나무를 잘라. 그래서 우리 벌채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자르지 말아라. 그래서 뭐야? 벌채 중지 가능하단 말이야. 요거는 214조로 보시면 돼요. 준용하는 거. 그럼 이건 뭘 기초로 하는 거예요? 저 당권 기초로 해서 뭐야?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 가보니까. 그래서 나무 전부 다 드러나 있어. 어디? 이 토지 다 드러나 있어. 자, 저당권은 여기에 미쳐, 안 미쳐요? 있으니까 미치죠? 근데 이게 싹 반출돼가지고 병토지가 전부 다 도로게 세워져 있는 거야. 그러면 반출된 수목 있죠?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가 없죠. 반환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돼요. 반환하는 건 자기가 뭐 하겠다는 거야? 점유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 사람 점유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뭐야? 몇 조? 이거는 저당권 기초에서 뭐는 안 된다는 거야? 어딨어요? 다시 이제 뭐라고 지시할 수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아니 원위치 시켜라. 좋은 말 할 때 뭐 하라? 원위치가 안 되면 다른 담보 갖고 와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저당물 보충. 뭐라고요? 그래서 연습해 놓으세요. 그래서 214조 왼쪽에다가 빈여백 있죠? 네? 빈여백에다 뭐 한다? 벌채 중지, 예? 가능, 예? 근데 뭐는 안 된다? 반출, 수목, 예? 반환. 이거는 가능 불가, 아니 불자 불가. 그러나 뭐 요구할 수 있어요? 응? 저 당 물 뭐요? 보충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당권자 벌채 중지 가능해요. 벌채 중지 가능하다. 그런데 반출 수목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됐죠? 대신 저당물 보충 원위치 시키거나 못하면 다른 담보물을 갖고 와라 라고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물청 얘기는 보통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잘 안 내. 예? 내는 곳이 지역권하고 저당권, 그 다음에 유치권에서. 그래서 제한 물권은 물권적 청구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표야. 자, 본권 아닌 뭐 갖고 있는 사람이 점유권 갖고 있는 갑이 에?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뭘 취득했다고요?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했어요. 자, 점유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지요. 왜? 처음에는 뭐 관계없이, 본권 관계없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본권 세 개만 보세요. 어디요? 자, 본권 아닌 제한 물권 갖고 있는 사람이, 자, 갑이 소유권이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 응? 을이 뭐 갖고 있어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 지상권 가지고 있을게요. 무슨 권? 그럼 보세요. 본권 제한 물권인 무슨 권? 지상권 갖고 있는 사람이, 예? 좀 돈이 생겨서 본권 대표 소유권, 갑의 소유권을 취득했어. 자, 지상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응? 소멸하겠죠? 아, 이런 걸 혼동이라고 해. 뭐란다? 재밌잖아요. 어디 본권인 제한 물권인 뭐야? 지상권을 갖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하면 본권 아니 지상권은 존재 가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 소멸. 말소 소멸, 자동 소멸. 왜? 그래, 모를 땐 자동이야. 모를 땐 뭐라고요? 자동이야. 법률 행위 소멸, 법률 규정 소멸. 규정이야. 그러니까 이 지상권을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소멸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지상권이 만약에 저당권의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때는 이거 취득해도 이거 죽이면 안 되지. 이거 죽으면 얘 또 어떻게 돼요? 죽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한 물권의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이제가 이걸 뭐 해도, 취득해도 뭐 하지 않는다?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본권인 소유권 뭐야? 구별해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옛날에 내 남자 여잔가? 뭐 드라마 하나 있었는데 맞나 제목이? 아, 김이 나오고 머리 뽀글뽀글뽀글 해가지고 김이 나오고 배종옥 나오고 김상중이가 나와서 있었잖아. 그 원래 누구 부인이에요? 남편이에요? 배종옥에 여기 김상중이 있었다고. 에? 여기 누가 있어요? 친구야 둘이서. 예? 근데 둘이서 이 연애다가 들켰어 누구한테. 자, 배종옥이가 혼인신고가 누구한테 돼 있어요? 응? 아니, 혼인신고가 돼 있잖아. 혼인신고가 돼 있으니까 이 남자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에? 뭐가 있는 거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배도 있는 거야. 현재 같이 집에서 뭐하고 있어? 데리고 살고 있어. 그럼 뭐도 있어? 점유권도 있단 말이야. 있잖아.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이거 반대로 해도 상관없어. 그러다가 이 관계 들켜가지고 뭐야? 내쫓았어. 그래서 얘가 또 어디가 살고 있어? 김혜가 뭐하고 있어? 빌려줬어요? 간접점이야? 내쫓잖아요. 그러면 배종에 뭐가 없어? 점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야? 김혜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뭐는 있어도? 소유권 없죠? 얘는?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드라마가 연장됐어. 예를 들어서 연장시켜가지고 뭐야? 결국은 뭡니까? 김희한테 이쪽 이제 뭐하고 깨고 뭐하고 깨고 이쪽에서 만약 뭐했으면 혼인신고 들어갔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뭐하고 있다가? 본권 아닌 점유권을 갖고 있다가 뭐해서? 혼인신고해서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했죠? 점유권이 날라가 안 날라가? 안 날라가.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이 저 사람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점유하고 뭐예요 지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한 물권 중에서
물청 나오면 지역권하고 유치권하고 저당권에서 세 군데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물청 얘기가 나오면 절대 뭐 하지 마세요. 틀리지 마시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물청은 뭐다? 친구, 왕따, 왕따. 자, 14페이지 봅시다. 자, 3. 무슨 변동 나와요? 자, 186조 등기 동그라미. 다 밑에 188조 1항 인도 동그라미. 연결하세요. 자, 부동산은 뭐 해야 되고요? 등기 해야 됩니다. 동산은 인도 옆에다가 점유 이전. 점유를 뭐 하는가? 이전하는 것을 인도로 하지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563조 뭐 해서 매매해서 186조 등기 에? 하죠. 그러면 매매해서 동사는 뭐한다? 인도한단 말이야. 그래야지 뭐가 변동 생긴다? 부동산 물건 변동, 동산 물건 변동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인도를 다른 말로 표현은 뭐야? 점유 이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물권법은요 등기하고 점유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한다고요. 뭐하고 뭐요? 그 뭐가 있을까? 등기 점유. 취득시효 할 때 어떻게 돼요? 무슨 시효? 다르죠? 또 뭐가 있을까? 등기 점유 가지고 취득시라는 말도 있고 또 아니 무슨요? 등기 점유 가지고 노는 게 뭐야? 취득시도 있고 뭐도 있다? 주장. 그러면 부동산은 지금 할게요.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 있다 이 말을 써야 돼요? 등기의 추정력 있다 이 말을 써야 돼요? 왜요? 부동산은 공시가 아니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등기에 뭐가 있다? 추정력 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다가 점유의 추정력 있다는 말은 부동산에 대입하면 안 된단 말이야. 부동산에다가 점유의 추정력 있다는 말씀 안 돼요. 이건 본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점유하는 데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동산 점유자가 갑이고 등기부에 있는 자가 을이야. 그럼 어디다가 추정력 들어가야 돼? 살고 있는 사람이 추정력 들어가면 안 되지. 어디? 등기에 추정 있다는 얘기야. 이게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186조 188조 등기하고 뭐가 있으니까 인도 인도 인도는 점유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 취득시효가 뭐가 있다? 점유 취득시효 등기 취득시효도 있고 또 추정력은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이 있으면 부동산은 어디다 갖다 붙여야 돼? 그렇죠?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다 붙여 쓰는 얘기지. 어디다가 부동산에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몇 조? 186조하고 몇 조요? 88조. 그래서 등기 인도 이게 형식주의란 말을 써주는 거야. 무슨 주요? 형식주의를 취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법률 규정 있죠? 거기 나오잖아요. 법률 규정 그죠? 187조 박스 하시고 몇 조요? 박스 하셨습니까? 그리고 맨 밑에 가면 주가 있어. 뭐가 있어요?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맨 밑에 245조 있어요. 그 전체 박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자, 다른 게 아니고요.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근데 245조는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취득하거든요. 자, 245조 1항 있죠? 그게 이거야. 이거. 무슨 시요? 245조 2항은 그러면 특히 245조 1항 있죠? 법률 규정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점유 취득 시효는 뭘 해야지? 등기를 해야지만이 취득하는 187조의 유일한 예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45조는 100% 나온다. 그래서 취득 시효는 틀리지 마십시오. 어렵게 나와도 어차피 극복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0%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은 틀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187조 유일한 예외가 뭐다? 245조라는 거. 그래서 187조 그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연습해야 되고요. 특히 세 번째 그 판결 있죠. 그 판결은 무슨 판결? 아니, 형성 판결. 무슨 판결?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어요. 무슨 판결? 그때 써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7조하고요 186조 묶어가지고 뭐냐면요, 다음 중 뭐 등기를 요하는 거 이런 것들 있지, 막 섞여 있어. 그럼 아까 여러분도 여기 187조 기타 있지, 기타. 어? 아까 제가 혼동할 때 제한 물권이 언제 소멸 물어봤지. 어? 그럼 뭐야? 자동 소멸. 그게 187조 기타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어? 자, 저당권이 있고 채권이 있어. 돈을 다 갚았어. 저당권이 언제 소멸해? 갚으면 자동 소멸이야, 말소 소멸이야? 응? 자동 소멸이잖아. 그게 187조 기타 안에 있는 거야. 기타 있잖아요. 부정수령에서 저당권 자동 소멸이야. 그죠? 그래서 등기 요하는 것, 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얘기할 때 한 문제 정도는 맞춰놔야 됩니다. 네. 오전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시고, 식사는 1시간 정도 하면 되겠죠? 2시 반까지 다시 오십시오.